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허영진입니다. 김호중 최초 신인상 수상. 김호중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남자 트로트 가수가 신인상을 받은 게 최초라고 하네요. 김호중은 지난 10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수라는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고마운 식구님들, 수상 수감처럼 더 좋은 음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맡은 일에 충실하겠다,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열심히 살겠다 라면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호중님 축하드려요. 팬들도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발판이 됐습니다. 김호중 가수님, 대한민국 아티스트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장르 불문 넘사벽 가수님, 이런 분은 본 적이 없네요. 김호중 평생에 한 번뿐인 신인상 너무 축하해요.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별이 될 겁니다. JTBC 골든뮤직 어워드 신인상 자랑스러운 내 가수님, 전역 후 승승장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호중님 그렇게 큰 상을 받았다니 가슴 뭉클해지네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별님이시길. 군대 안 가고 활동했다면 1등 했겠죠?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신인상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트롯 가수 최초인데 라고 아이디 빌보드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야, 그러면 월드스타 되겠네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골드디스크 어워즈 최초의 신인상이 김호중 씨라고 하는데 제대 후에 열심히 활동해서 트롯 가수 최초로 대상 받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